이건 제가 전국 다니면서 다 보여준 화면입니다. 저것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성우 선생님하고 2003년도 그때 뭐냐면 인민문화공전에서 북한 학자들하고 남한에서 올라간 단군학계 회원들하고 같이 공동 학술 대회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단군학계는 그때 제가 이제 단군학계 회장을 했는데 이 장면은 그 전에 2001년도 6.15 1주년 행사를 금강산에서 할 때 그때 제가 그 김일성 대학 교수들 그다음에 사회과학 교수들 막 뒷다리를 잡고 도저히 환단고기 문제가 남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발표하자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서 환단고기는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기온사원은 참된 역사이고 고고학적으로 모두가 증명이 되는 자료들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학자들이. 예. 그리고는 그 인민문화공장 옆에 있는 역사박물관에 가니까 역사박물관 앞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바로 그 환인 8대, 환웅 18대, 당군 49대 그 역사 이 연대표를 그대로 적어놨고 그다음에 당군동을 가니까 조성우 보셨잖아요. 당군동 양옆에 그 전부 다 조각상을 내는데 그게 바로 환단고기에 의한 당군의 그 아들들의 상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북한에서는 이 환단고기 기운사를 진짜 역사로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환단고기는 결코 태극기 부대나 우파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북한의 주체 사정을 하는 사람이 환단고기를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도 문익환 목사라든지 박승경 교수님이라든지 이해양 목사님이 진짜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서 몇 년 살고나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서 목 읽고 나온 게 말이야. 한동국이 천부경 3.1신고를 읽고 나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김희경 선생님 같은 분은 지금 얼마나 앞장서서 통일하는 좌파입니까? 그렇지만 이 양반이 지금 환당 자기 남편과 함께 이런 환당국이 전도하는 전도사가 돼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 환당고기는 그야말로 남북이 이제 남북이 정말 같이 우리가 같은 뿌리로서 내릴 수 있는 책이라 하는 거고 앞으로 이 통일을 내다볼 때 이 환당고기야말로 남북을 갖다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남한에서의 좌파와 우파를 갖다가 다 아우를 수 있는 역사책이라 하는 것을 제가 이념적으로 이 환당고기는 의미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홍각청론의 시각에서 본 거고요.